wanna see it again. Cause I got something to prove. I gotta take what I hate and finally make a move. 아유, 59년 돼지 띠. 자, 오래간만입니다. 또 자, 12월 운세 한번 봅시다. 좋은 뭐 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자, 톨 속에 갇혔던 새, 응? 새장 속에 꽉 갇혔던 새가 새장 문을 열고 밖으로 확 나와서 이 푸른 하늘에 맑은 공기를 마시는 그러한 운이 지금 12월 달에 들어오네. 해서 더더군다나, 아, 이게 뭐냐, 이성을, 이것은 뭐 싱글이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성을, 좋은 이성을 만나고 친구든 뭐 연인이든 만나고 그 기운을, 아주 좋은 기운을 받는 그러한 달이 12월 운세네. 괜찮습니다. 이건 내년에 2023년 토끼 해에 운, 토끼에 내가 운이 좋아야 되냐, 그 주춧돌을 12월 달에 마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내년에 재물운 한번 봐볼까요? 봅시다 한번. 자, 재물운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좋은 전개를 받으셔야 되겠지. 좋은 전개는 뭐야?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야지 나옵니다. 아유, 여기 그냥 반짝거리는 놈이 하나 또 있네. 아, 여기도 또 반짝거리는 놈이 또 하나 있네. 자, 그러면 반짝거리지 않는 카드로 하나 뽑아봅시다. 여기는, 어디, 봅시다. 요것은 무엇이냐? 아유, 몇 자네? 아,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어. 이 태양이, 여기, 여기 자, 풀이거든. 풀 속에 딱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이 그 속에 딱 갇혀 있어. 아직은 나오질 않고 있네. 어디 봅시다. 아이고, 이건 장군 해지게 장이야. 장군은 뒤로 후퇴를 하면은 죽는다. 절대 후퇴를 안 해. 지금 나가는 대로 계속 나가라, 이 얘기야. 근데 장군 장자의 특색은 요게 달월 자거든. 남자라면은 요 달월 자, 달월 자는 여자고 음이거든. 이것이 전체를 좌우한다, 그 얘기야. 즉, 남자라면은 여자의 기운을 굉장히 많이 받겠다. 그래서 전진, 전진, 또 전진하겠다, 이 얘기가 되네요. 자, 이 카드는 어떤 자냐? 이건 달월 자야. 달월 자는, 우리가 중전마마라고 생각하면 돼. 중전마마가 어떠냐? 중전마마는 최고의 이 지위죠, 여자로서는. 그런데, 아, 그 왕들한테 후궁들을 이렇게 밤마다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한테 안 온다니까, 이 왕들이 하도 이 남자들이 고약스러운 게 있어갖고, 그러면 혼자서 고독을 삼키잖아. 자, 아직은 외롭고 고독하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밖으로 튀어나갈 그 힘은 엄청나게 큰 거야, 중전마마니까. 다시 말해서 2023년 계묘해에, 토끼해에, 이 59년 돼지띠는 무한한 그 아주 큰 좋은 힘을 갖고 있다, 이거지. 이거 기억하시고 이 기운을 받아서 내년에 한번 대박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좋을 거야. 쭉 한번 힘 가지세요. 예?